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와 수학을 유튜브로 가르쳐드리는 연구맨이고요. 이 강의는 전기 자격증에 필요한 수학만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전기 기사를 하다 보면은 벡터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전기 자격이 확실히 벡터가 엄청 나오죠? 이거 기본만 알면은 쉽습니다. 그래서 벡터. 벡터를 할 때 두 가지를 결정해야 돼요. A 문제, B 문제 둘 다 풀 것인가? A는 쉬워요. 쉬워가지고 금방금방 합니다. B는 어려워요. 이런 거는 과감하게, 이런 벡터는 과감하게 버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가 70%를 차지하고요. 이것만 맞아도 분명히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벡터를 공부할 때는 버릴 것과 풀어야 될 것, 이거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풀어야 되는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 강의에서도 한 적이 있는데 벡터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졌을 때 벡터라고 합니다. 크기와 방향을 가졌어요. 그래서 화살표로 나타내는데요. 이거랑 어떤 게 다르죠? 방향은 같다고 가정할게요. 방향은 이쪽으로 같아요. 그렇지만 화살표의 길이가 다르죠? 화살표의 길이로 크기를 말하거든요. 이걸 만약에 3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1.5 정도로, 1.5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화살표의 길이로 크기를 나타내고요. 가리키는 방향으로 방향을 나타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진 게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선분 AB라고 하는데 AB 벡터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거는 A에서 시작해서 B로 갔다. 이게 벡터입니다. 그리고 이런 꼴보다는 사실 이런 꼴을 많이 볼 거예요. A 벡터, B 벡터 이런 식으로 쓰고요. 어떤 데서는 이렇게 점으로 찍을 수도 있고 어떤 데서는 이렇게 삿갓 모양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벡터라고 하고요. 저희가 예전에는 절대값을 배웠었죠.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0에서부터의 거리 3이죠. 마이너스 7은 7이고 7은 그냥 7이고 이런 것을 절대값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벡터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벡터에서도 이렇게 절대값이 쓰이면은 이것은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건 절대값이 아니고요. 이 짝대기 안에 벡터가 있으면은 벡터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벡터의 크기는 절대값 모양처럼 나타냅니다. 그리고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유닛 벡터. 이거를 한글말로 쓰면은 단위 벡터. 유닛, 단위는 1을 뜻해요. 1. 1을 뜻해가지고 크기가 1인 벡터다. 크기가 1이라는 건 벡터는 크기하고 방향이 있는데 크기가 1이면은 방향만 있다고 보면 되죠. 거의 단위 벡터는 크기는 1이니까 방향만 나타낸다. 그 의미를 둡니다. 방향만 나타낸다. 그리고 모든 벡터는 단위 벡터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수학마다 다른데 여기를 X, Y, Z라고도 하고 여기를 X, Y, Z라고도 합니다. 여기를 X라고 둘게요. 만약에 이런 벡터가 있어요. 이런 벡터가 있었다고 할 때 이게 크기가 3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단위 벡터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이거를 I, J, K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단위 벡터, Y축으로 단위 벡터, Z축으로 단위 벡터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이라고 하면은 어떤 방향인지 모르니까 3 곱하기 AX 이렇게 표현이 되면요. 이거는 아, X축으로 3만큼 간 벡터다. 어차피 AX는 크기가 1이니까 3만큼 간 것도 표현할 수 있고 역으로 크기를 표현하고 역으로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 더 해볼게요. 4AY는 뭘까요? 4AY는요. 이만큼, 4만큼 갔고 Y축 쪽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5AZ는요. 5만큼 Z축으로 간 벡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벡터를 표현할 때 숫자하고 단위 벡터로 많이 표현하게 됩니다. 이 단위 벡터의 크기는요. 단위 벡터의 크기를 구하시오. 기호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거는 1입니다. 단위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1이라는 느낌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더 좋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크기만 가진다, 여기는 크기하고 방향을 가질 때 벡터라고 하고, 크기만 가질 때는 스칼라라고 합니다. 벡터는 이렇게만 있다고 해서 이 위치만 있어야 돼, 그게 아니고요. 똑같은 방향을 가르치고 똑같은 크기라면은 같은 벡터라고 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같은 벡터입니다. 크기도 같고 방향도 이쪽으로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크기가 같은 벡터다 라고 합니다.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벡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렇게 반대인 벡터가 있는데 이거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방향이 반대일 때는 이거를 빨간색은 마이너스 AB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다시 만약에 이렇게 A 벡터가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방향이 완전 반대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A 벡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개념을 다뤘고요. 이제 4번, 5번 많이 나오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X축으로 4, Y축으로 2를 X축으로 4, Y축으로 2가 같죠? 이거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X축으로 4, AX, Y축으로 2, AY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이거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피타고라스 정리를 씁니다. 여기에 크기를 딱 구하면 되는데 피타고라스 정리 4제곱 더하기 2제곱 어떤 걸 했죠? 크기를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했어요. 이러면은 루트 20이 나오는데 이게 크기입니다. 벡터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3차원 만약에 3AX 더하기 2AY 더하기 3AZ X축, Y축, Z축 3개가 있으면 3차원인데요. 이거의 크기는요 루트하고 여기 있는 거 제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됩니다. 3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하면은 이게 벡터의 크기입니다. 3차원도 비슷하게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지금까지 엄청 쉽죠? 쉬울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 X축, Y축, Z축이 있는데 단위 벡터 지금 AX, AY, AZ는 당연히 크기는 다 같을 겁니다. 뭘로 갔죠? 1로 갔죠. 그래서 단위 벡터를 이용하면 방향을 나타낼 수 있고 단위 벡터에 숫자를 곱하면은 이거는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래가지고 벡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위 벡터를 표현할 때 I, J, K로도 표현한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AX는 I고 AY는 J고 AZ는 K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이 개념도 많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3AX가 있어요. 단위 벡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앞에 있는 크기로 나눠주면 됩니다. 3으로 나눠주면요. AX만 남잖아요. 그래서 단위 벡터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구하냐? 만약에 벡터가 있어요. A라는 벡터가 있을 때 그 벡터를 뭘로 나눠주냐? 크기로 나눠줍니다. 크기로 나누면은 단위 벡터가 됩니다. 단위 벡터.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3AZ라는 벡터가 있어요. 이거를 A라고 했을 때 이거의 크기를 이거를 단위 벡터로 나타내려면은 어떻게 되죠? 3AZ 그대로 써주고 분자에 이거를 크기로 나눠줍니다. 크기 3AZ는 루트 씌울 것도 없어요. 그냥 3밖에 없잖아요. 3이 크기입니다. 3으로 나눠주면은 AZ가 이 A 벡터의 단위 벡터인 거죠. 그러면 A 벡터가 하나 있는데 이게 3AX 더하기 2AY라고 해볼게요. 이번에는 2차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단위 벡터를 구하냐? 그러면은 단위 벡터 구하는 공식이 A 벡터 써주고 분자에 크기로 나눠준다고 했어요. 크기로 나눠준다. A 벡터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 써주고요. 크기로 나눠줍니다. 이거의 크기는 뭐죠? A 벡터의 크기는 루트하고 3제곱 더하기 2제곱이에요. 그럼 뭐죠? 3, 3은 9, 2는 4. 루트 13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단위 벡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3차원도 똑같아요. 벡터 그대로 써주고 크기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게 단위 벡터입니다.
단위 벡터는 그 벡터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AX, AY, AZ도 있겠고 이렇게 3AX 더하기 2AY로 되어 있는 것도 단위 벡터로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크기로 나눠주면 된다. 바로 문제를 풀어보죠.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오케이.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벡터가 나왔는데 보기에는 스칼라잖아요. 방향이 없어요. AX도 없고 AY도 없고 AZ도 없고 I, J, K도 없어요. 이러면은 스칼라, 방향이 없다. 벡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크기로 바꿔줍니다. 이거 크기 구합시다. 루트 하고 앞에 있는 거 크기, 크기, 크기 제곱한 다음에 루트 지우면 되죠? 1.5 제곱 더하기 2.5 제곱 더하기 4 제곱 계산기 두드리면 나오겠죠. 답은 1번입니다. 2번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됩니다. 2번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도체 면상에 점이 있어요. 도체 면상에 점이 있는데 이 점에서 전계가 있습니다. 전계, 일렉트릭 필드. 이 전계라는 것은요. 나중에 3D 애니메이션을 만들 예정인데 만약에 원이 있어요. 원이 있으면은 플러스가 되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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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요. 만약에 또 마이너스라면은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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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선으로 들어오지 않고요. 딱 직선으로 딱 직선으로 딱 직선으로 들어옵니다. 이러면은 딱 직선으로 들어오는데 접선하고 법선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볼게요. 접선. 접선은 접하는 선이에요. 접하는 선, 접하는 선, 접하는 선, 접하는 선, 접하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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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이거를 접하는 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벡터만 떼어놓고 볼게요. 이렇게 면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이거는 사실 이렇게 전개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를 X, X축, 여기를 Y축이라고 했을 때 Y축 성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Y축 성분은 없잖아요. 근데 접선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Y축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X축으로만 몰빵이에요. 이렇게 면에 접하는 거는 접선이라고 합니다. 접선. 접선. 접하는 선. 법선. 접하는 선의 수직인 선. 이거입니다. 지금 접하는 선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요. 전계는 접선 성분이 0입니다. 근데 접선의 수직인 선. 수직인 선. 수직인 선이 이런 식으로 갔죠? 이거는 법선입니다. 법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접선 성분이 ET라고 했어요. ET는 접선 성분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접선 성분은 0입니다. ET가 되어 있는 거, 0 되어 있는 거 고르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고르면 되죠. 그리고 크기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크기는 늘 플러스입니다. 늘 플러스라서 답은 2번 찍으면 되는데 하지만 여기 전개가 나와져 있으니까 한번 크기 한번 구해보죠. 여기 전개가 나와 있으니까 크기 한번 구해봅시다. 법선 성분은 접하는 선의 수직인 선. 그래서 전개가 곧 법선 성분이에요. 전개 E는 모두 다 법선 성분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접선 성분은 0이고요. 그래서 이 N을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전개의 크기를 구하면 됩니다. 그냥 어차피 같은 거니까요. 3제곱 더하기 6제곱 더하기 2제곱 루트를 하면 되겠네요. 여기 마이너스 6인데 제곱하면은 36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7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개. 전개는 무조건 수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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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으로 들어옵니다. 이 방향은 플러스일 때는 나가는 방향. 만약에 마이너스일 때는 들어오는 방향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면의 수직이잖아요. 면의 수직이면 법선 성분밖에 없는 겁니다. 접선 성분은 없습니다. 아예.
접선 성분은 없어요. 그래서 전계는 무조건 수직으로만 출입한다. 그래서 법선 성분만 있고요. 접선 성분은 없습니다. 이걸 알아두면 금방 풀 수 있었던 문제죠. 하지만 우리는 벡터의 크기 구하는 법 배웠습니다. 면전압 1도 구하는 공식이 입실론 제로 전계인데 이 전계를 넣을 때 3번 문제 푸는 겁니다. 이 전계를 넣을 때 크기로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 전계 있죠? 크기 한번 구해봅시다. 루트 하고 6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3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1을 7로 구할 수 있네요. 그래서 최종 답 7, 2, 0. 우리는 지금 외적을 배우지 않았어요. 외적은 다시 한번 배우도록 하고요. 이 벡터의 크기만 구해봅시다. 18i 마이너스 3j 더하기 28k 어떻게 구할까요? 크기는 루트하고 18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제곱 더하기 28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끝입니다. 되셨나요? 벡터 정말 기본적인 부분만 다뤄봤습니다. 이제 점점 더 어려운 거 할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버려도 된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해보고 괜찮으면 다 해도 되고요. 좀 어렵다 싶으면 몇 개 버려도 됩니다. 벡터는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취사선택하면서 해주세요. 여기까지 연구맨이었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